안녕하십니까? 비육아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남성의 정석 강의 두 번째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 30대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자주 물어본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말고도 진료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20대 환자 흔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 마찬가지로 한 6, 70대 되신 환자분들이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 받으러, 발기부전 수술 받으러 오셔서는, 야, 내 나이에, 이거 받으려니까 남사스럽다, 혹은 내 나이에도 수술 받는 사람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발기부전은 전 연령에 다 걸쳐 있어요. 10대부터 90대까지 정말 제가 본 환자들은 다양해요. 한국에서는 제가 직접 수술했던 환자분 중에는 연세가 가장 많으셨던 분이 89이셨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 선생님한테 있을 때, 92 되신 분도 있었고요. 말 그대로 정말 연령이 넓게 퍼져 있죠. 그래서 당신은 환자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발기부전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럼 저절로 생기느냐? 아니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생기진 않아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져요. 30대 30%, 40대 40%, 50대 50%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해 가겠죠. 그리고 자의식에 대해서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발기부전 치료하다 보면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자들이 발기부전 치료를 기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집사람하고 말다툼을 한다거나 술을 마시고 그냥 일찍 자버린다거나 그런 이제 성관계가 필요한, 관계가 필요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논문을 본 보고가 있어요. 우리 남성의 남성성이 굉장히 근간이에요, 사실은. 성기능이란 게. 내 자의식이라 그러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은 사람이 짜증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하고 일부러 막 말다툼을 하는, 쉽게 하게 되기도 하고, 화를 쉽게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적극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 그리고 발기부전의 치료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쓰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실제 발기부전은 음경의 형태만, 해부학적 형태만 달려 있다 그러면은, 남아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완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수술적인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희망을 잃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치료법이 환자분이 원하시지 않는 거일 순 있어요. 그러나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없는 것보다 얼마나 나아요. 훨씬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모든 치료의 시작은 병을 아는 것, 요 챕터에서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돼요. 환자가 자기가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병은 어떠한 병이다라고 아는 것이 그 환자 치료 결과 예후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발기부전의 정의는 10번 성관계를 했을 때두번 내지 세번 이상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발기력 관련된 문제로 뭐 중간에 시들든지 처음에 시작이 안 되든지 되더라도 강직도가 안 나오든지 이런 경우들에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못 했을 때를 발기부전이라고 정의해요. 진단 자체가 병원에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진료실에 오시면 환자분들이 저는 발기부전인 것 같은데 무슨 검사 받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거 검사가 필요한 거는 원인이 뭔가 궁금할 때 하는 거고, 환자분 경우는 이미 진단이 끝났다. 이제 치료를 사실은 선택하시는 경우다. 왜냐하면 발기부전이 원인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교정을 해서 발기부전이 없는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선택하면 되는 아주 쉬운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기부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파트인데, 실제 발기부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코뿔소뿔이에요. 한때 미국에서 이게 발기부전에 도움이 된다라 그래서 코뿔소뿔을 엄청나게 갈아 먹었다 그래요. 어느 문화권이나 그런 영향들이 있긴 하거든요. 남성의 생식기 모양이랑 닮은, 그리고 발기된 형태랑 닮은 그런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거나, 그거 뭐술 담가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정력 혹은 발기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력이라는 이상한 개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발기력은 동맥 기능이잖아요. 그게 무슨 뿔 갈아 먹는다고 나오고 그러겠어요. 사실 코뿔소 뿔이나 우리 손톱이나 아마 분자 구조는 같을 거예요. 우리 손톱 갈아 먹는 거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뿔소 뿔이나 뭐 황소 개구리 뒷다리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발기부전이라는 게 워낙 사회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뭐 물어보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음성적인 정보에 이제 기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환자분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발기부전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하시고 그런 이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낫다. 그게 요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장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첫째 장의 내용이고요. 다음 장에서는 남성의 신체와 구조,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해부학적인 구조, 기능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